사장님이 차 두 대째죠. 네. 처음에 저희 매장에 오셔갖고 카니발. 네, 지금. 예, 이게 몇 년식이었죠? 20년식. 20년식. 여기에 타사 무동력 터보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탈거하고. 저희, 예. 예, 여섯 개 정도 될 거예요. 여섯 개 정도 되죠. 예. 탈거하고 지금 우리 제품으로 이제 조합 장착을 하시고. 네. 주행을 해보셨는데 요것만 일단 얘기하죠. 카니발 20년. 네. 요것만 먼저 얘기하고 스타렉스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. 네. 네. 어떠셨어요? 타보시니까. 네. 무동력 터보도 16세대 버전 풀로 해가지고 다른 관할 또 달았는데. 네네. 그 제가 생각했던 키로수가 안 나오더라고요, 연비가. 네네. 그래가지고 환불 받고. 네. 그 저기 뭐 라파 플러스 이걸로 달았는데, 달고 가는데. 네. 외곽순환도로 타고 가는데 19.2 찍더라고요. 19.2. 네. 워낙 사장님이 연비운전 잘 하셨었던. 네. 거고. 네네. 그런데 이제 뭐 그 전에는 그만큼 못 찍었던 게 우리 제품으로 하고. 그쵸? 네, 못 찍었어요. 좋아진 부분이고. 그래, 그건 이후에 이제 그랜드 스타렉스 몇 년식이었죠, 이게? 17년식인가? 네, 17년식인가 가져오셔가지고. 네. 또 똑같이 세팅 값으로 해서 그때는 냉각수 첨가제. 그리고 네, 워셔액, 워셔액 첨가제. 네. 같이 해드렸었어요. 네.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한번 뛰어보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? 제가 한 칸 다는데. 네네. 원래 풀로 채워놓고 한 칸까지 내려오는데 제일 많이 타면은 350에서 370km? 이게 최고였는데. 네네. 그것도 막 기름 이빨 채우고 막 거의 넘칠 정도까지 해야 370km인데. 네네. 그냥 그때 갈 때 풀로 일부러 채우고 그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, 그 양양 가는데 그쪽 영동고속도로에서 올라가는 데 한 400km 나오더라고, 한 칸 다는 데까지. 한 칸 다는 데까지 400km. 그렇다고 뭐 풀로 이빨이 채운 건 아니라. 네네. 주유소에서 넣어주는 만큼만 채우고 가는 데 한 400km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일단은 또 연비가 또 좋아진 거네. 네, 연비 좋아진 거고.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운행하시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. 네. 또 느끼신 게 있나요? 아직까지는 원색 첨가제는 솔직히 모르겠어. 아직. 그 네,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개발자한테 이제 주입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는 같이 해서 뭐 온 김에 하시려고 해 드렸었는데. 네. 냉각수 첨가제,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먼저 하고 타 보신 이후에. 네. 효과를 다 느끼시고 그다음에 냉각수 첨가제 넣고 고스트 냉각수 넣고 또 느끼실 만큼 느낀 다음에. 네. 그 다음에 워시액 첨가제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해서. 네. 지금 요즘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냉각수 첨가제를 넣고 그리고 워시액 첨가제를 이제 구입을 하고 가셔서. 네. 냉각수 첨가제 고스트를 갖다 다 효과를 올게 끌어올린 다음에 그걸 딱 넣게 하셔라라고 하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지금 며칠 동안 유튜브 영상에 그 이제 그 고객님들이 직접 느꼈던 거라든가 그런 걸 올리고 있는데 지금 살짝 저희도 좀 기대가 됩니다. 근데 모든 차량에 막 그 놀랄 만큼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난리 날 일이겠지만. 그렇겠죠. 차량에 따라서 또 뭐 차량 관리 상태에 따라서 또 운전자의 운전 습관 따라서 조금의 차이식은 다 있을 수 있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게 저희 뭐 이거 판매 직전에 테스트에서도 나왔었고요.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직접 저희가 이제 이벤트 행사를 3월 말까지 하면서 대신에 리뷰를 좀 받기로 한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만 올리고 있는데 사장님하고 인터뷰하는 이 시간에도 사실은 이건 리뷰나 마찬가지고 사장님 느끼신 대로만 얘기해 주신 거니까. 느낀 대로만. 네. 얘기하는 거죠. 요거는 다시 또 이제 카니발도 충분히 느끼셨으니까 오늘 냉각수. 네. 고스트 500ml 첨가하고. 네. 마찬가지로 1주, 2주 사장님은 장거리 많이 뛰니까 한 일주일만 타도 효과가 끌어올라질 거예요. 네. 그 이후에 오늘 고스트 워셔액을 300ml 또 가져가셔서. 네. 그거 이제 주행하시면서 효과 다 느끼셨을 때 첨가하고 출발하기 전에 시동을 켜고 출발하기 전에 한 번만 쓱 뿌리세요. 한 번만 쓱 뿌리고 그리고 운행을 하세요. 네. 저희 입장이고 지금 몇몇 고객들이 느끼는 입장이 뭐냐면 사실은 냉각수 고스트가 먼저 이렇게 다 아우라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걸 넣게 되면 고스트 워셔액이 더 효과는 빨리 피부로 와닿았었어요. 그런 그 이제 그 느끼신 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. 네. 그것도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고 또. 네.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것도 또 하고 또 한번 재미 좀 보시자고요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.